증권가 소식지, 증권가 정보지,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지난 29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서장훈, 오정현 씨의 파경 소식에 지난해 이미 한 차례 불거졌던 두 사람의 이혼설을 떠올린 분들 있으셨을 텐데요. 당시 이 루머의 근원지로 증권가 소식지가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증권가 소식지는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자세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지난 29일 대표적인 스포츠 스타 아나운서 커플이었던 서장훈, 오정현의 파경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이미 두 사람의 불화설이 한 차례 불거진 뒤라 더욱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2009년 결혼 이후 잦은 불화설에 휩싸였던 서장훈, 오정현. 특히 지난해 2월에는 증권가 소식지를 바탕으로 두 사람이 이혼 위기를 맞았다는 소문이 파다했죠. 당시 서장훈과 오정현은 사실이 아니라며 누리꾼들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고, 약식 기소된 이들은 지난 9월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소문이 떠돈 지약 1년여 만인 2012년 3월, 두 사람의 이혼이 현실화됐는데요. 그간 증권가 소식지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들이 루머에서 사실이 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국의 브란젤리나라 불리는 장동건, 고소영 커플. 그들의 열애 사실이 전해진 것도 증권가 소식지로부터였는데요. 2009년 말 돌연 장동건이 결혼설에 휩싸였고, 그 상대로 뜬금없이 고소영이 지목됐을 때 많은 이들은 또 루머겠거니 여겼습니다. 그러나 곧두 사람이 열애 사실을 인정하면서 소문은 사실로 밝혀졌는데요. 곧이어 결혼까지 발표하면서 두 사람은 연예계 대표 스타 커플로 자리매김했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관심만큼 앞으로 아주 예쁘게 행복하게 잘 살면서 감사한 마음 여러분들께 다시 되돌릴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설경구, 송윤아 커플 역시 소문이 사실로 밝혀진 경우라 할수 있는데요. 두 사람을 둘러싼 열애설은 지난 2002년 영화 광복절 특사에서 호흡을 맞춘 후 끊임없이 증권가 소식지를 장식했죠. 하지만 당시에는 설경구가 유부남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루머로 치부됐는데요. 그러나 4년 뒤 영화 사랑을 놓치다에서 만나 또다시 열애설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에 양측은 친한 선후배 사이라며 소문을 일축했는데요. 하지만 3년 뒤 설경구와 송윤아는 깜짝 결혼을 발표해 세간을 놀라게 만들었었죠. 이제 결혼을 하고 아내로서 또 며느리로서 딸로서 정말 좋은 모습으로 잘 겸손되게 잘 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헤어진 김혜수, 유혜진 커플의 열애설 역시 증권가 소식지로부터 시작됐는데요. 이러한 이야기들은 일명 찌라시라 불리는 증권가 소식지에서 흘러나옵니다. 인터넷과 증권가를 중심으로 연예계 뒷소문들이 퍼지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에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SNS와 스마트폰 메신저로도 그 내용이 퍼지고 있다고 하죠. 보통 친구들이나 선배들한테서 많이 받고 있고요. 요즘은 스마트폰 통해서도 잘 보고 있어요. 누가 만들어냈는지 알수 없는 소문들. 대부분이 루머임에도 불구하고 소문은 사실인 양 삽시간에 퍼지곤 하는데요. 증권가 찌라시라는 게뭐각 회사나 뭐 일종의 상호 얘기 나는 쪽지 같은 거 있잖아요. 쪽지에다가 일종의 자기가 알고 있는 소문이나 약간 그 루머 같은 걸 올리는 건데, 그게 한 사람이 쓴게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이 쓴 거에 살이 붙어서 나오는 게 증권가 쓰라 찌라시입니다. 이 연예인이라든지 이러한 루머에 대해서 한번 돌기 시작하면 그거를 파헤치거나 뭐 이럴 생각 없이 어머 그렇대라고 인정을 해버리고 넘어가서 그거를 쉽게 쉽게 받아들이는 거가 보통 사람들의 이제 속성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루머는 루머일 뿐, 그것을 사실인 양 받아들이면 곤란하겠죠. 근거 없는 소문에 휘둘리기보다는 똑똑한 정보 소비자가 돼야겠습니다.